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올뉴 투싼입니다. 2010년식. 키로수는 15만 9천 키로 정도 탔고요. 아, 여기 보시면 무엇이 보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펜벨트. 자, 요게 크랭크 풀리입니다. 자, R 엔진들. 뭐, 소렌토나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이런 게 다 R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R 엔진들은 지금 요 크랭크 풀리가 아주 니콜 대상이에요. 아주 고질병입니다. 요거 지금 놀고 있죠. 요거 때문에 지금 충전불이 계기판에 배터리불 네모난 불이 점등이 됐다 꺼졌다, 에어컨 클면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악셀을 많이 밟으면 아 고무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 냄새 맡으시면 요 크랭크 풀리, 그 다음에 발전기, 벨트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점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시면 안전운행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신품 오면 교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빼보겠습니다. 아, 지금 뜨거워요. 자, 뜨거워서 지금 맨손으로 잡았더니 뜨겁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영상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혼자서 찍고 있어요. 혼자서. 자, 불빛 아래로. 자, 얘가 왜 원인이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자, 요 고무가 이렇게 타서 나왔죠, 이렇게. 요 움직입니다, 요 고무가. 자, 보이시나, 이게? 자, 요거. 자, 요렇게. 쏙 빠지면 안 돼요, 요게. 자, 요거 안에 보시면 다 탔어요, 이렇게. 자, 타가지고 요 타는 냄새가 납니다, 여기. 고무가 녹았죠? 이렇게. 지금 냄새가 엄청 아주 탄 냄새가, 고문 냄새가 기분 나쁘게 나요. 그래도 또 우리 정비사는 이거 기분 좋게 신품으로 교환해서 우리 차주분들한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 이건 진짜 심하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장거리 가다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자, 신품이 빨리 와야 됩니다. 이렇게 신품 크랭크 풀리, 댐퍼 풀리. 자, 왔어요. 신품이 깨끗하게 아주 반짝반짝 되죠. 품번이 23124 EF602. 요 품번이 그렇게 돼서 나왔네요. 자, 신품 크랭크 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품은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자, 신품은 아무리 우리가 망치로 두드려 패도 요거는 안 빠집니다. 자, 요렇게 일체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돼서, 요것도 장거리 가다가 그랬으면 조금 차주분 되게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교환하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품 크랭크 풀리. 자, 제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 잡아주고 있는 볼트 22mm. 자, 제가 손으로 엄청 빨리 이렇게 조이고 있어요. 그래도 빨리 안 들어가죠? 이게 크랭크 풀리 볼트가 엄청 길어요. 안전 때문에.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임팩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임팩으로. 그러면 크랭크 풀리는 조립이 다 됐고요. 이제 펜벨트를 이제 걸면 되는데, 또 펜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 펜벨트 고래 녹이 또 붉게 이제 묻어 있어요. 요래서 이게 크랭크 풀리가 겉돌면서 녹이 이게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펜벨트에 녹이 묻어 있으면 항상 베어링이나 크랭크 풀리나 뭐 발전기 베어링이나 아이들 베어링이나 이런 거 오토텐션 베어링이나 이런 쪽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벨트를 풀러가지고 그러면 예방 정비 차원으로 안전하게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벨트는 쓸만해서 제가 그냥 이거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벨트 걸고 제가 클리닝 할 거예요. 녹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본 벨트 모습이에요. 펜벨트 모습. 자, 황색으로 녹이 많이 쓰러져 있죠. 자, 지금 이제 벨트 걸었고요. 크랭크 풀리 조립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아주 시동 걸려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벨트 한번 스프링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엄청 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저기 빨갛게 네모나게 배터리 체크불이 에어컨을 키우고 그러면 가끔씩 들어왔다 나왔다 하던 상황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자, 이렇게 완전히 나간 상태입니다. 아, 이런 거 보시면 꼭 발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랭크 풀리, 펜벨트, 그쪽에 베어링들, 라이드 베어링, 오토 텐션 베어링 이런 것들 체크해서 점검하시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 순수 전압입니다. 지금 시동 안 켰을 때 13.04볼트 나오는데 아까 때는 이게 12점 몇 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크랭크 풀리가 헛바퀴 돌면서 충전이 발전기에서 충전을 못 일으켜 준 겁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자, 11.9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14.06.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기 오진 사례가 될수 있는 거 크랭크 풀리 교환하고 우리 고객분께 아주 기분 좋게 저기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